자, 시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주식코치 2부를 자주 오신 시청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1부에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들 좀 궁금증이 되게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준비해야 될 거는 근시안적인 인간의 본능보다는 우리 중장기적으로 멀리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오늘은 보는 게 아니라요. 내일도 봐야 되고 한 달 후에도 1년 후에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낀다. 우리가 무조건 알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바로 한 번에 알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천천히 우리가 시장을 보면서 느끼는 거를 다 메모하는 습관. 그래서 우리가 3품을 팔면 됩니다. 딱 3품. 귀품, 발품, 선품. 귀품은 잘 듣는 거고요. 발품은 돌아다니는 거죠. 그다음 선품은 서치를 잘 해보는 거예요. 요즘은 내가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언제든지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상황들이 돼서 이 상품을 우리가 잘 판다 보면 정말 큰 돈을 만드는 방법들을 우리가 짜지 않을까, 전략을 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렵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라 우리가 천천히 잘 상담하면서 이런 멘트들을 보면서 알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이렇게 키워드를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잘 착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부는 1부 때보다는 좀 빨리 스피드하게 상담을 기다리시는 분이 많이 계셔가지고요. 스피드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근 멘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어느 종목에 공부해 전화 주셨을까요? 예, 삼성화재요. 삼성화재 사셨어요? 매수가 예. 비중은요? 네, 매수가는 21만 7,100원이요. 아, 그래요? 사신 게 올해 15%. 잘 사셨는데요. 저 얼마 전에 이거 받으셨는데 저 보는데 전문할 때. 예. 네, 얼마 전에 또 바로 예, 산다고 했는데. 예, 네, 그러셨어요. 좋아요. 예. 네. 이게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매수할 수 없는 매수하는 종목이 없다라고 하면 이 삼성화재 나쁘지 않을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주라 우리나라가 미국보다는 금리 인상이 좀 더 빨라질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뭐 보험주 관련주, 뭐 금융 관련주,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여요. 그동안 손해보험 관련주나 보험 관련주들이 바닥에서 많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예. 이번에는 레벨대인 걸 좀 더 끌고 가는 거 어떨까요? 좀 중장 하방 좀 여유 되세요? 예. 그러면 좀 더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여요. 근데 목표가가 방송을 하고 25만원까지만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더 갈 수 있나요, 그러면? 네, 갈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전문가는 25만원까지만 얘기해. 일찍 그게 맞는 거예요, 예. 아, 왜 그러냐면, 거예요? 예, 그게 맞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30만원 간다라고 하면 잘못된 거고요. 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매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팔 수 있는 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매도 예. 자리라고 하잖아요. 이 주식이 내일 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 내일 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 이게 우리가 이슈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게 그러면 어느 쪽에 팔아라고 했을 때는 매물대 매매하는 게 좋아요. 라운드 피격값이라 해서 뒤에 공공단이 붙을 수 있는 자리가 매도하는 게 제일 좋아서 25만 원까지는 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은 중장기적으로 보는 게 나아요. 알겠죠? 예, 그래서 들어오자는 선생님들도 받은 게 올라간다서 올라가나요, 진짜? 올라가죠? 예. 네, 올라가요. 제가 저 빨리는 그 시간까지는 제가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좀 부족하기에 시간을 주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배당도 많이 주더라고요. 네, 그렇게 예, 대응하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이처셀이요. 아, 네이처셀이었어요? 네. 최근에 많이 움직였잖아요. 네. 따라갔죠? 아, 한번 네. 팔고 다시 어제 샀거든요. 판 종목은 웬만하면 바로 안 사는 게 나아요. 아. 왜 그러면 손해보는 경우가 되게 제 경험상. 사람마다 다른데요. 네. 네. 일정한 수익이 나면 이런 것들은 테마로 묶여갖고 막 땡긴 거거든요. 아.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예. 매수가구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24,400원에 네. 30%요. 왜 안 파세요? 다시요? 팔아야 되지 않을까요? 안 파실 거예요? 아, 아니 팔긴 파는데 네. 괜찮을란가 싶어서 좀 더 올라갈 그거 없나 싶어서 수익이 좀 나서 팔고 그 수익 다 뺏겨요 이런 종목들은. 아. 이 안에는 선수가 다 붙어 있어요. 선수라고 네. 얘기하잖아요. 흔히들 얘기했듯이 네. 대한민국에 선수라는 선수들은 다 붙어 있어요, 여기에. 네.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좀 뭐 주식을 잘하세요? 테크니컬 부분이. 아니요. 근데 이거 어떻게 따라갔다 그냥 수익 난 거잖아요.
내가 분석에 네. 산 게 아니고 막 움직이는 거 따라가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겁나서 팔았는데 또 머릿속에 잔 이렇게 막 기억이 있는 거예요. 9천원 때부터 따라 들어갔거든요. 네, 잘 사셨네. 사타 팔았다 다 하셨어요? 예. 예. 하루 종일 주식 하시는구나. 지금 직장을 다니면서 하긴 하는데. 하지 마세요, 이런 급등주는. 결국은 손해 봐요. 아. 한 번, 두 번 수익은 날 수 있어도, 예. 이게 계속해서 수익 주지는 않아요. 아... 예,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이런 거 하면 다른 거 못 해요. 급등하는 종목을 하는 사람들은 급등주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 예. 뭐? 멘토님, 혹시 3만원까지도 안 돼요? 제가 3만원까지 갑니다 하면 가나요? 아, 그거는 아닌데, 혹시.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고 할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제가 달리기를 못하는데 달리기 하라고 하면 달리기 되게 싫어할 거잖아요. 근데 내가 네. 배구를 잘해요. 근데 배구를 시키면 내가 정말 잘할 거잖아요. 네. 그럼 내가 이 종목은 급등주로 잘하는 사람은 급등주 잘하는 사람 하면 돼요. 근데 내가 급등주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라면 저는 말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아 이거 팔아야 되는데 김 부장님이 회의하자고 빨리 들어오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일도 안 되고 손해도 보고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나한테 마이너스가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잠깐의 수익 난 거 가지고 기대치가 커지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저는 웬만하면 이렇게 서 있잖아요. 90도로. 네. 세상의 이치는 똑같아요. 90도로 올라가는 거는 90도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참 네. 공평해요. 주식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런 네. 종목들은 이슈를 만들어서 붙여갖고 땡겨놓은 거라 결국은 또 눈물을 흘리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수익 나면 얼렁얼렁 파는 게 나아요. 알겠죠? 네. 저는 매도 의견 드리고 기대감을 좀 안 갔으면 좋겠어요. 네. 실망이 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수익을 챙겼으면 좋겠어요. 한번 챙겼잖아요.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한번 들어오면 파세요. 네. 여기 한번 밀리면 저 밑에까지 많이 밀려요. 이 종목은. 네. 알겠죠?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용호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E&D 4만 원이고요. 네. 30불. 아, 사신 이유가 있어요? 2차전지 소재 관련 사업한다고 해서 샀는데 네네. 계속 빠지기만 하네. 아 그래요? 뭐 답답해요? 네 좀 너무 그래. 빠져서 네. 이게 자리라고 있거든요. 자리. 네네. 네. 그러니까 내가 사는 자리가 올라갈 수 있는 자리냐 떨어질 수 있는 자리냐를 봐야 돼요. 네. 근데 우리 선생님이 사신 자리는 떨어지는 자리에 사셨어요. 아. 그죠? 예. 이거 보면, 아까도 보면, 이 파동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 꼭자기, 여기에 삼천장이라고 그래요. 머리가 세 개 있는 자리거든요. 네. 2차 전지든 뭐든 있잖아요. 이 시가총액 조그만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종목들은, 뭐라고 해야 되나, 대응이 안 되면 손해를 많이 봐요.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움직이는 변동성들이. 네. 근데 이 종목은 얼마부터 올라갔냐면 1,000원부터 시작해갖고 막 4만 5천원까지 올라갔잖아요. 네. 엄청 많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이렇게? 네. 예. 그럼 여기 제일 꼭대기 사셨잖아요. 여기 꼭대기잖아요. 예. 예. 꼭대기 샀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근데 저 밑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맞죠? 네. 그럼 올라가면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아 예. 그럼 떨어지는 자리에 샀기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식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면 무조건 떨어지고 횡보한다. 아니면 올라가서 횡보하다가 떨어지고 올라간다. 이걸 꼭 머릿속에 기억하면 돼요. 이렇게 삼각형은 꼭지점에 끝자리가 있잖아요. 네. 꼭지점에 끝자리가 오면 내려오잖아요. 이게 삼각형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꼭지점에 끝자리. 그럼 꼭지점에 끝자리 샀으니까 올라가겠어요? 내려가겠어요? 내려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그걸 사면 안 돼요. 이거 젖 빠져요. 근데 그 반도체 관련주 아니 저기 2차 전지 관련주 2차 전지는 7월 네. 초까지는 한 번은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반등하면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이 종목은 더 밑으로 빠져요. 아 그때 뭐 매수가까지는 아니도 안 오더라도 좀 올라오면 팔아야겠네요. 저는 팔 것 같아요. 예, 아, 예. 예. 다음부터는 살 때는 공부하시고 해야 돼요. 알겠죠? 예. 억울하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열심히 이렇게 돈을 벌어서 주식을 투자하는 건데 이렇게 네. 손해 나면 되게 억울하지 않으세요? 예, 맞아요. 예, 내가 알고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옆에 있는 친구라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돈 벌었다 하는 거는 다 뭐라고 하면 손해 난 거는 얘기 안 해요. 사람들이 심리가. 예. 그러니까 다 돈 본 거 같죠? 네. 맞지 않으세요? 주변에 있는 분들? 예. 근데 직장 다니잖아요, 다시.
그렇게 돈잘 벌으면 직장 안 다니고 주식만 하세요. 그거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래요. 알겠죠? 이거 혹시 반등 나오면 35,000원까지는 오를 네, 수 올릴 있나요? 수 있어요. 아, 예.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만 더 갖고 있다가 예. 최대한 손해를 줄여서 나와야 돼요. 알겠죠? 아, 예. 네. 또 알겠습니다. 힘들면 전화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대한전선이요. 아, 대한전선 사셨어요? 네. 몇 주가 오피죠? 3,500원에 40%. 아, 그래요. 사신 이유는요? 아, 요새 조금 올라가는 것 같길래 잡았더니. 네. 그냥. 이거 대한전선 제 방송 보시면 제가 1,000원, 1,500원, 1,000원대 막 그때 좋다고 말씀했던 종목이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렇게 높은 곳에 사는 이유가 있을까요? 수익을 보려고 샀겠죠. 그럼 내가. 수익이 볼수 있는 자리인가 아닌가를 생각하면 되잖아요. 저잘 그쵸? 몰라요. 그잘 모르니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네. 그러냐면 핸디캡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것들은 우리가 매매하기 힘들어요. 그것도 나쁜 건 아니거든요. 네. 대한전선이 호방건설에서 인수했잖아요. 네. 근데 호방건설이 되게 좋은 기업이에요. 현금이 되게 많은 기업이고 되게 좋아요. 근데 하지만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올라와 있는 자리잖아요. 올라와서 더 높게 팔려면 되게 어렵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이 자리는 분산이 일어났어요. 떨어지 올라갔다가 팍 올라올 때 얼른 팔고 나오세요. 3,5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때 꼭 파셔요. 네. 알겠죠? 왜 그러냐면 네. 위에서 거래가 나왔기 때문에 이 네. 거래가 나와 누가 판 거예요, 저게. 위에서 여기 첫날 여기 시그널이 나왔거든. 야, 빨리 팔아라라고 얘가 신호를 줬어요. 이 봉이. 네. 이걸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거래량을 이 사람들이 다 팔았다는 얘기예요, 위에서. 그러면 주가를 올리려면 힘이 있는 사람,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누군가가 팔았다는 거는 아, 가격이 높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왜? 주가가 급등을 하다가 급락으로 마감을 했단 말이에요. 29%까지 하한가까지 나왔었잖아요. 23%까지 떨어졌잖아요. 고점 찍고 네. 네, 그리고 며칠 17 전에. 예, 그러면 여기는 물량이 이 거래대가 터지지 않았으면 또 올라가요. 근데 터졌잖아요. 거래가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시그널을 준 거예요. 이제 조금 더뺄 거야. 많이 판 사람이 수익을 챙겨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반등 들어오면 그때 매도하면 돼요. 손해 보고 안 반대요. 나올 수 있어요. 네. 아, 그래요? 예, 손해 수익 정도에 온다 그러면 팔고 나오세요. 알겠죠? 네, 그렇게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은채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월덱스요. 아, 월덱스 사셨어요? 네. 아, 매주 가격 비중은요? 26,500원에 예. 15%. 제가 옛날에 월덱스 이거 상담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이거. 아, 그래요? 예. 저못 아, 봤어요. 그래서 좋은데 팔으라고 했었거든요. 아, 떨어져 그래요? 있네. 예. 아. 근데 나쁘진 않아요. 근데 중장기적으로 볼 거냐, 장기적으로 볼 거냐, 단기적으로 볼 건데, 뭘로 보신 거예요? 이 종목을 사실 때 내가 이 종목을 사신 산때 이게 장기로 볼 거냐 단기로 볼 거냐 이걸 결정했을 거잖아요. 아, 장기로 가도 괜찮아요. 아, 장기로 보는 게더 좋아요. 이 아, 종목은. 그래요? 예, 이 종목은 장기적으로 보면 될 좋을 것 같고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이 최근에 지금 주춤주춤 하잖아요. 그거는 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힘을 못 받아서 그래요. 근데 아. 하반기에는 레벨단이에요. 근데 이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을 줘야 되는데 이 조정을 주면서 아까는 그 대한전선 보셨죠? 금방 상담했을 때 보면 네. 여기 보면 거래가 터졌어요, 안 터졌어요? 거래가 이렇게 보면 안 터졌어요. 안 쳐요. 아까는 보면 대한전선을 위해서 거래가 터졌잖아요. 여기 보면 삐죽하게 네. 거래가 딱 나왔잖아요. 이게 세게 여기가. 근데 네. 여기 올라가면서 이 거래가 터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라고 볼수 있냐라고 했을 때 조정이다 볼수 있어요, 이 종목은. 조정이 주는구나라고 우리가 체크를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네. 우리가 보고 끌고 가면 돼요. 나쁘지 않아요. 아, 그래서 예, 그래요? 3만 원까지는 또 다시 한번 볼수 있으니까요. 좀 중장기적 포지션을 가져가면 돼요. 알겠죠? 아,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살때좀 네. 낮은 곳에서 사서 높은 곳에 팔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공간이 있으니까 그때 팔면 돼요. 자, 성공 투자 네,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정보에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대하 TI에 네. 6520분의 80%입니다. 아, 사진 이유가 있어요? 예, 네, 저 대북 관련주로도 엮이면서 샀고 이제 철도 제어 장치 그 네. 때문에 샀는데 네. 주로 이제 뭐 대북 관련주로 샀습니다. 그래요? 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들잖아요. 지치기도 하고. 예. 예. 그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트렌드 매매라 그래. 트렌드 매매.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움직이냐. 이슈가 있어야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예. 이 회사가 돈을 잘 벌었어? 안 움직여요. 그다음에 성장성에서 안 움직여. 근데 대북 철도 연결한다 그러면 상한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옵니다.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이해됐죠. 근데 지금 이슈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저께 이집트 현대로템하고 저 네. 300 수주를 했답니까? 네. 그런데 어제 보니까 조금 한 3,400원 오르더만은 또 막판에 좀 내려가더라고요. 또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어떤 계약을 했든 가장 중요한 거는 대북 간에 이슈가 있을 때가 더 세게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 머릿속에는 북한의 관계가 좋아져? 그럼 철도도 움직인다. 이렇게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이슈가 가장 큰 거잖아요. 맞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 또 뭐가 많이 있냐면 신용이 또 많아요. 신용 물량이 엄청 많다고요. 아, 그렇습니까? 신용이 10%가 넘어버려요. 그런 우리 시청자님처럼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돈을 빚어서 엄청 사버렸어요, 이 종목을. 그러니까 올라가다 밀리고 올라가다 밀리는 거예요. 그 신용 물량이 좀 떨어져야 돼요. 그다음에 그 정책주로 가져가면 돼요. 근데 좀 중장기적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제 대선도 있고 정책이 나올 거예요. 철도 정책이라든지 교통망 정책이 나오면 또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끌고 가는 거 어떨까요? 요즘에 7,100원까지 올라가도 제가 안 팔았거든요. 나쁘진 않아요. 매집 잘 돼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책으로 보는 거죠. 이번에 이제 내년이 대선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 각 후보님들께서 정책이 나오잖아요. 예. 그 정책이 되게 중요해요. 주가를 움직이는 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교통망이라든지 예. 철도 구축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나오면 또 움직여요. 그 다음에 대북 이슈도 나올 수 있잖아요. 대북과의 예. 관계는 어떻게 할 거다라는 정책이 나오면 또 움직일 수 있으니 좀 들고 가는 게 나아요. 힘들더라도. 알겠죠? 근데 다음에 살 때는 이런 종목은 막 80%까지 실으면 안 돼요. 젊으신가 봐요. 아닙니다. 54살입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싫으셨어요? 아, 이제 일하다가 봐가지고 한 방에 100% 했다가 이제 20%는 좀 뺐거든요. 예, 100% 하지 마세요. 알겠죠? 근데 한 3분기, 4분기 정도까지 가져가세요. 아니, 3분기, 3분기까지는 뽑아도 되겠습니까? 예, 봐도 돼요. 그 이슈들이 좀 존재해요. 정책적으로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들고 가셨다가 다음으로는 예. 이렇게 몰빵하지 마세요.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저 목표가는 얼마 정도 보면 되겠습니까? 이 종목은 있잖아요. 그쪽 나오면 강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한 8,000원 정도 잡으시면 돼요. 아, 1차 목표가 8,000원. 8,000원 되면 반 팔아 버리세요. 알겠죠? 반 예. 예, 좀 물량을 줄이고 가야 돼.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봐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어느 종목에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예, KGETS고요. 예, KTETS 사셨어요? 예, 예. 예,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는 19,300원이고요. 네. 비중은 50%요. 아, 그래요? 사신 이유가 있어요? 아, 이게 이제 이게 종목을 찾아보다가 예. 이제 이 종목이 1분기에 네. 그 KD 동부제철이랑 이게 실적이 자회사 실적이 연결이 돼가지고 이게 그 매출이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예, 네. 네, 맞아요. 엄청 많아요. 예, 네. 네. 그래가지고 KD 동부제철하고 네. 예. KG 동부제철하고 KG ETS하고 KG 모빌리어스 KG 그룹이 예 좋아요. 왜 좋을까요? 예, 네. 이데일리가 KG 그룹인 거 알죠? 모르세요? 예, 그거는 몰랐어요. 아, 제가. 몰랐구나. KG그룹에 예. 속했어요. 이데일리 TV 지금 보시는 게. 예, 그다음에 예. KFC 아시죠? 예, 예. 그것도 KG 거고요. 아. 할리스 커피 아시죠? 아,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또 커피숍인데 그것도 예. 여기 KG그룹 거예요. 올해 KG그룹이 되게 좋아요.
실적들이 되게 좋고 KG 케미칼 동부제철 뭐 모빌리언스 뭐 하여튼 되게 좋아요. 그다음에 ETS 맞아요. 실적이 엄청나거든요. 올해. 예. 더 예. 그래서 막 주가가 반영이 됐는데요. 근데 가격이 좀 높잖아요. 예. 이 90도로 서 있는 거라 물량을 줄었다 폈다 줄었다 폈다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아. 주가라는 건 조정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예. 눌렀다 폈다 눌렀다 폈다인데 실적 대비 시가총액이 작아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모멘텀이 더 커요. 아.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올라갈 수 있는 그 이익의 전망치가 너무 좋거든요. 네, 네. 근데 가격이 높잖아요. 그러면 예. 아무리 좋아도 사람들이 팔라는 심리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예. 이런 종목들은 줬다 폈다 줬다 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물량을 늘렸다 올라갔다 그럼 물량을 줄였다가 떨어지면 또 사고 이렇게 끌고 가는 예. 종목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대신에 이 주가가 떨어지면 아무리 좋아도 심리적으로 위압감이 있을 거잖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비중은 줄였다 늘렸다 하는 거예요. 수익이 낮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예. 한 25% 늘렸다가 좀 기다렸다 또 떨어진다? 그러면 또 그때 또 하고 또 가는 거죠. 올해 되게 좋으니까. 아. 실적이 엄청 좋아요. ETS하고 예, KG, 예. 동부제철 이쪽 되게 좋으니까 예. 예, 그쪽을 같이 보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줬다 폈다 해서 올해 좀 끌고 가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호석자 교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휴젤. 휴젤 사셨어요? 예. 어머니, 싸게 샀으면 좋겠다. 매수가고 비중은요? 23만 8,800원. 그, 저 밑에 사죠, 이렇게. 예, 높게 사셨어요. 제가요 25만 4천 원 할 때 한번 팔았다가 다시 이래 너무 빨리 들어갔어요. 아, 조금 이따 들어가지. 예. 꺾어 들어가는 거는 한 번 더 있어요. 예. 근데 이격 돌아가는데 N파동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N자형 파동이라 그래요. 예. 이런 종목들은 그 펀드메탈보다는 가격 위치를 잘 봐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꺾이는 자리, 이렇게 꺾었다 다시 올라가는 자리거든요. 최근에 보톡스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여 휴젤, 메디톡스 이런 것도 그동안 많이 못 갔는데 최근에 많이 머리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약바이오 수급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겠지만 바닥에서 많이 사놨어요. 왜 연기금도 뭐 메이저들이 좀 사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뭐 3, 4분기 때는 조금 더 좋은 상황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위에 내 가격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가격은 25만 원 되면 그때 한번 파는 게 나을 것 같아요. 25만 원. 예. 네, 그 추이를 봐야 돼요. 여기 머리라 꺾어지는 예. 자리라 여기 N파동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예. 그 여기서 넘어가면 10% 정도 줄이 돼요. 예. 25만 원 넘어가면. 예. 그다음에 예. 추이를 보는 게 나아요. 이제는 예. 이 자리는 이 탄력이 있어요. 이렇게 추세를 만든 자리라 꺾어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데 25만 원짜리가 변곡점 자리니까 거기서 반 예. 팔고 반 추이로 보는 게 낫고 만약에 예. 밀린다 그러면 수익 다 챙기고 팔아버리세요. 알겠죠? 예, 예. 그렇게 대응하시기 예, 바래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제가 강연회가 있는데요. 매주 목요일 8시에 강연을 합니다. 저번 주에도 이번 주에도 강연을 많이 했는데 많은 분들이 많이 찾아 이렇게 소통을 했었는데요.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볼 줄 아는 사람이 됐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지킬 수 있는 거거든요.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는 방법들을 알기 위해서 소통의 시간을 갖으니까요. 매주 밤 8시, 목요일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날 유튜브에서 김연구를 좋아하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꼭 오셔갖고 여기 되시는 분들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안내 보고 올게요. 하고 나타났네요. 오랜만에 뿅 했네요. 자, 여러분들 종목들 월요일부터 뿅뿅 올라가기를 기원하면서 2부에도 이제 후반전이죠. 열심히 상담할 테니까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래요. 자,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자,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아, 저기 저번 주에 네네. 이 토요일 날 TV를 보다가 네. 삼성 엔지니어링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좋은 종목이라고. 네, 그렇죠. 많이 그래서 올랐죠. 이제 들어갔는데 네. 좀 높게 들어가지 않았나 싶어서 26,000원에 10%거든요. 왜 이렇게 늦게 들어요? 제가 이거 방송에서 얘기한 게 15,000원부터 계속 얘기했거든요. 아, 초반에를 제가 못 보고 아, 저번 그렇구나. 주에 이걸 봐가지고 아, 그렇구나. 네, 좀 그렇죠. 높은데 좋을 것 같아서 네.
들어가긴 했는데 이게 네. 어떤가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장기적과 단기적인 게 있거든요. 네. 이 종목을 한 번 더 빌려요. 이렇게 꺾여서 들어간다고 얘기하거든요. 플랜트 쪽이 나쁘진 않아요. 네. 그래서 아 삼성 엔지니어링 되게 좋을 겁니다라고 얘기해서 업사이클에 올해는 이게 네. 비즈니스 사이클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저는 우리 시청자님의 눈높이를 맞춰 드리기 위해서는 급등하는 것보다 밑에서 시간을 주더라도 바닥에 있는 걸 사서 위로 파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네. 하나예요. 네. 제가 방송을 한 7년 차 하고 있거든요. 네. 뭐 오래 하진 않았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많이 이렇게 접해보면 절대 위에 있는 것은 수익을 못 내요. 그래서 밑에서 사서 시간을 줘서 올라가자라고 하는 건데 네. 이 종목은 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단기적으로? 장기. 단기. 장기. 아, 장기. 예, 예. 단기로 볼 종목은 아니에요. 예, 하단 게 좋다고 말씀을 하셨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게 장기로 봐야 된다고 올 초부터 생각하는. 제가 얘기했었거든요. 아, 그때는 저기를 못 들었어요, 방송을. 그래요. 그래, 그렇구나. 예. 삼성 네. 엔지니어링 그 막 추천도 많이 해드리고, 그래서 네. 이건 정말 중장기적으로 가면 좋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많이 올라간 네. 종목이에요. 네. 한 두 배 정도 올라갔어요. 예.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업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쉬었다 갈까요, 안 갈까요? 쉬겠죠. 쉬어요. 무조건 쉬어요. 네. 네. 그 쉴 때가 이게 조정이냐? 이 조정이라는 거는 두 가지 조정이 있거든요. 뭐 눌림목이냐 아니면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까지 다 들어온 거냐 이 두 개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 큰 종목이잖아요. 네. 아 그다음에 이 업황을 잘 봐야 돼요. 업황. 업황. 네, 업황을 잘 봐야 돼요. 이게 플랜트 네. 쪽인데 플랜트가 되게 좋아요. 올해 하반기에도. 근데 네. 산자리에서 푹 빠지니까 놀란 거잖아요. 네. 근데 좀 더 빠져요, 이 종목은 지금. 그러니까 어저께 너무 많이 한꺼번에 빠져서. 왜 그러냐면 저 올라온 거를 보면 저 바닥에서 올라온 게 엄청 많이 올라왔잖아요. 맞아요.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거는 많이 올라갔으니까 한 번은 세게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각이 이렇게 막 많이 세였잖아요. 그러니까 밀려요. 네, 급하게 좀... 서 있으면 급하게 내려가신다고. 맞아요. 무조건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예. 이거 한 번 더 눌러와요. 이 종목은 만약에 10%잖아요. 네. 22,000원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 한번 더 사세요. 아.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갖고 가보세요. 그러면은 다음 주 정도에는 또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예, 있어요, 많다라고 예, 있어요. 생각해야 되네요. 예, 예 떨어져요. 22,000원까지 떨어졌다 가는 게 더 좋아요. 아. 왜 그러면 멀리 가려면 물 한 잔 먹어야 맞아요. 되는 거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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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맞아요. 계속 가다 보면 지쳐가서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급락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빠진다고 나쁜 게 아니에요. 예, 빠졌을 예. 때 왜 빠졌냐를 생각하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인들은 다른 걸 안 보고 이 프로테이지만 보고 놀래시는 거잖아요. 야, 8%가 빠졌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예. 예. 근데 하한가는 몇 프로예요? 하한가는? 예. 네. 하한가 몇 프로인지 모르세요? 모르겠네요. 그래요. 마이너스 30%. 상한가는 플러스 30%. 그죠. 내가 종목을 살 때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상한가도 갈 수 있고 하한가도 갈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에서 깔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 그쵸, 그쵸. 예, 그럼 마음 편해요. 아, 내가 주식은 30%, 그 다음에 위로 30%, 이 데드라인을 가지고 우리가 매매하면 돼. 이 안에서는 괜찮겠다라고 생각하고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그러기 전에 또 팔기 전에는 수익도 아니고 손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종목이 지금 빠졌다고 놀라는 게 아니라 빠진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라는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급하게 올라갔으니까 또 이제 급하게 내려오는 그런 맞아.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길게 보면은 지금 뭐 26,000원, 뭐 27,000원, 8,000원이지만 그 이상으로도 장기적으로 보면 갈 수 있는데 쉬고 이렇게 또 다시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라는 말씀이죠. 예,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22,000원 정도까지 기다렸다 그때 조금 더 물량을 늘리는 전략이 훨씬 더 좋아 보여요. 그래서 평당가를 좀 낮추고 다시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자. 그렇게 눌렀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엔지니어링은 올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밀리더라도 하반기로 갔을 때 더 좋은 거는 맞는 거죠. 네, 맞아요. 실적 베이스가 보이잖아요. 왜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제가 이 실적을 잘 안 보거든요. 네, 우리 대형주 컨설팅할 때는 실적을 봐요. 왜 그러냐면 이런 종목들은 실적이 받쳐줘야 돼요. 작년에 좋았냐 안 좋았냐. 작년에 너무 안 좋았는데 올해 좋다 그럼 좋은 거예요. 근데 작년에 돈이 많았어. 근데 올해 수익이 났는데도 작년보다 안 좋아. 그럼 안 좋은 거예요. 그때 말씀하셨죠. 적자가 났다가 흑자가 나는 게 훨씬 좋아요. 더 좋은 거라고. 네, 그게 제일 좋아요. 그래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대응하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케이지 이니시스요. 오늘 케이지 많이 나오네요. 케이지는 얘기 아까 네. 얘기했죠. 여러분들 좀 케이지 그룹이 저도 왜 이렇게 큰가라는 거를 최근에 알게 됐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모빌리언스 케이지 그룹이 엄청 많이 커지고 있는 거는 아세요 혹시요? 예, 많이 그렇더라고요. 엄청 많이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M&A도 네. 잘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알짜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예, 네, 맞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KFC가 케이지 그룹 거다라는 거 처음 들었죠, 아까? 아, 저는 케이지 이니시스는 한 10년 전부터 계속 거래를 해서 조금 흐름은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전체적인 케이지가 올해 되게 좋아요. 예. 모빌리언스도 좋고, 이니시스도 좋고, 아까 케이지 ETS, 케이지 동부제철, 케이지 들어, 케이지 케미칼 다 좋아요, 올해요. 아, 예. 그래서 이니시스도 마찬가지예요. 이니시스는 예. 전자결제잖아요. 예. 그래서 모멘텀이 되게 많아요. 매수가고 예.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아, 제가 처음에 제가 할 때는 이츠 한불로 했는데. 네. 예. 아, 뭐 아무거나 해도 돼요. 아무거나 해도 돼요. 아무거나 편한 걸로 질문해도 돼요. 이츠 한불로 해도 되고, 이니시스 해도 되고, 뭘로 하고 싶으세요? 궁금한 거는 이츠 한불이 더 궁금한 거예요. 이츠 한불 보면 되죠. 예. 그죠? 예. 저희가 종목을 받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거라 상관없어요. 네. 아, 죄송합니다. 네. 제가 너무 떨려서. 아, 그래요?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하지만 이게 종목을 확 바꾸면 우리 네. 제작진들이 고생해요. 깜짝 놀라요. 예, 왜 그러네요. 저도 예. 하다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괜찮아요. 예. 저는 상관없는데. 이치환불 예, 왜 어떤 게 걱정되세요? 제가 이치환불 네. 3200원에 매수해서 네. 한 15% 비중 있는데요. 네. 예, 32,000원에 그 매도 타임을 놓치고 지금 한 10개월 정도 들고 있어서 예,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했으면 좋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아, 제가 볼 때는 예. 제가 먼저 보는 거는 사이클 봐요. 예. 이게 비즈니스 사이클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예. 업황의 사이클이에요. 이게 떨어진 업황의 예. 그 다운 사이클에 대한 기간을 보고요. 올라갈 예. 수 있는 업황의 상승, 업 예. 사이클에 대한 기간을 봐요. 예. 그럼 화장품 관련주는 몇 년 다운됐어요? 한 3, 4년 다운됐어요, 그동안. 예, 그랬죠. 그렇죠. 언제가 가장 좋았냐면, 2015년이 가장 예. 좋았었어요. 예. 그 다음에 예. 또 이제 영향을 받았던 게 사드 때문에, 사드 보복 때문에 또 떨어졌고, 그 다음에 예. 그런 영향들이 다 업과 다운에 대한 자리였어. 근데 올해부터는 뭐냐면 업이에요, 업. 아, 예. 우리가 가장 먼저 볼 때는, 화장품을 가장 먼저 볼 때는 대형주 중에 LG 생활건강을 먼저 봐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 아모레치. 근데 최근에 좀 밀렸잖아, 또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예, 그 다음에 경기를 많이 탄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뭐를 보냐면 LG 생활건강을 딱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떨 것 예. 같아요? 앞으로는 괜찮을 것 같아서 저는 기다리려고 하거든요. 네, 맞아요. 이 주가를 봐봐요. 어때요? 많이 올랐죠? 예, 많이 올랐어요. 근데 안 떨어지잖아요. 예, 그렇죠. 왜 그래요? 왜 안 떨어질까요? 이런 대형주들은 뭐가 보여야 되냐면 이 실적이 보여야 돼요. 예. 그다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선방에 서 있는 LG 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이나 아모레지 같은 것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작년 대비해서. 근데 네네. 이 중소형단들은 아직 못 따라갔어요. 예. 대형주 단 먼저 올라가고 그다음에 중형주 올라가고 소형주 올라가요. 예.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는 그냥 품에 이렇게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끌고 가는 거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끌고 가는데 제가 저번에도 한 두 번 매도 예. 타임을 놓쳐서 이게 매도 타임을 언제 어느 타임에서 그걸 잡아야 될지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사타 팔았다를 자주 하세요? 아니요, 그렇게 자주 하진 않아요. 그냥 연말까지는 가져가세요. 연말까지요? 네, 그냥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화장품 관련주는 되게 좋아요.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는 어쨌든 가져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가격을 주기에는 좀 아까운 자리라 좀 시간을 주자라는 이 가격을 잡아주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시간을 주면 많이 갈 수 있는 거라요. 35,000원대가 매물대인데 시간을 더 주면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는 올해 좀 좋을 것 같아요. 하반기에도. 그래서 좀 더 들고 가고요. 35,000원 넘어가면 전화 한번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서울 반도체. 서울 반도체요? 매수가 네. 비중은요? 19,800원이고요. 25%예요. 네. 아, 그래요? 이거 네. 제가 좋죠 좋다고 많이 하는 건데. 그러니까 좋죠 좋다고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지금 6월달 내내 지금 너무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상담드렸어요. 아, 그래?
제가 아무래 퍼시픽은 제 방송을 자주 보세요? 네네. 우리 아무래 퍼시픽을 제가 작년에 네. 되게 많이 추천해드렸어요. 바닥에서 이렇게 막 이 자리에서 네. 막 그 종목이 안 간다고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아무래 퍼시픽을 암홀해. 김영구 종목이 암울하다. 왜 안 가냐. 근데 네. 지금 얘가 얼마큼 갔었냐면 두 배가 넘게 올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빨리 안 가요. 그런 종목만 좋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매매를 자주 하는 것보다는 일정의 시간을 주고 끌고 와서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이 제일 좋아요. 제가 작년 이거 12월 달 산 거거든요. 네네네. 6개월 동안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네네. 너무 안 가니까 팔고나면 네. 또 올라갈까 봐요. 네. 그렇다고 버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계속 갖고 큰 손해는 아니잖아요. 큰 손해는 아니지만 막 다른 거에 비해서 제가 이거 버리지 않고 갖고 쭉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너무 네. 답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상담을 드렸어요. 네. 제 종목은 제가 네. 좋아요라고 하는 거는 일정의 시간이 주면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팬이 많아요. 아, 그래요? 아니 그럼 방송 오래 안 보셨구나. 제가 방송 7년 했거든요. 아니 이제 방송 보고 있지만 이제 이 종목이 안 가니까. 네, 그래요. 그래서 다시 했는데 꼭 붙들고 있을게요. 붙들고 있으면 좋을 거예요. 업사이클에 왜 그러냐면 서울 반도체가 네. 소송에 많이 걸려 있었어요. 막 그 LED 쪽하고 막 이런 소송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 이겼어요. 아, 그래요? 그런 무슨 악재가 있는다 싶어가지고. 네, 악재가 있었는데, 그 소송의 악재가 있었는데, 올해는 되게 좋아요. LED 쪽하고, 미니 LED 시장이 되게 커져요.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시장의 변동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청자 여러분들도 제 방송을 많이 보는 분들은 제가 급등주를 추천 안 해드려요.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손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대응이 안 돼가지고. 근데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적금식으로 넣었다 생각해서 1년 후에 열어보고 1년 후에 열어보고 6개월 한번 열어보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종목들로 제가 관심 있게 많이 보거든요. 삼성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렇듯이 만약 안 간다 하면 안 하시면 돼요. 근데 야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불안하진 않아. 그러면 그냥 시간을 주면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걸 아, 판단해서 더 모아가도 될까요? 저는 모아가도 된다고 봐요. 서울 반도체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대응해서 쭉 끌고 가는 건 어떨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시간과의 싸움을 해서 수익을 많이 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아유, 멘토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대한광통신인데요. 네. 4,830원에 네. 36%인데 네. 이걸 2년 이상 너무 고생을 해서요. 이걸 지금 네. 일부 손절을 해서 아니요 손절하면 안 돼요. 안 돼. 이제 네, 시작이에요. 현금 보유를 하나. 아니요. 갖고 있어요. 그냥 내비 놔둘까요? 제가 대형 광동신 기가 막히게 네, 떨어질 때 제가 맞춰드렸었는데 사지 말라고. 예. 네. 아니 이게 근데 2년 이상 됐어요. 이제 올라가요. 3G가. 이제 올라가요. 인제서 막 움직이는데. 네, 이제 움직여요. 5G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네.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라. 5G는 예. 하반기에 되게 좋을 거예요. 아, 다 나쁘다고 그냥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저만 근데 방송에서. 가격이 높아서요. 뭘 높아요? 안 높아요? 4,830원 안 높아요? 왜 높아요? 이 종목이 8,000원까지 갔던 건데. 아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2년이 넘어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우리 시청님 너무 쉽게 얘기해 줄게. 내가 집값이 8,000원이야. 우리 집이 내가 집을 살라 그래. 그러면 지금 사신 가격이 4,800원이잖아요. 그 옛날에 옛날에 8,000원짜리 집이 4,800원에 나왔다 그러면 싸다고 해요, 비싸다고 그래요? 싸다고 하죠. 근데 가격이 지금 싸요, 비싸요? 똑같아요. 싼 거잖아요. 그래요? 왜 그러면 8,000원까지 갔던 거래요? 8,000원 네. 가야 와 옛날 가격이 원점에 왔어요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네. 한 5,000원 돈이 그 가격인가 싶어서 네,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갖고 있어요, 여쭤봤어요. 갖고 있어요. 5G는 되게 좋아요. 대형 광통신도 마찬가지고 예, 사이클이 예. 한 2년 빠졌다가 주기예요. 이렇게 비즈니스 사이클인데 2년 주기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예. 올라갈 거니까요. 매수가 오면 예. 전화 한번 주시고 그때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꼭 수익 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연결 감사합니다. 아, 제가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어느 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엔투텍이고요. 엔투텍 사셨어요? 네, 2,500원에 20%요. 아, 이거 누가 사라 그랬죠?
아니요, 제가 좋은 것 같아가지고 샀는데요. 네. 계속 빠져가지고요. 네. 지금 추가 매수를 한 번은 했었거든요. 하면 안 돼요. 그런데도 아, 안 돼요? 네, 이거 아, 하면 안 네. 돼요. 우리 자 주식 잘 모르죠? 네. 아, 그러세요? 주식 시작한 지 얼마 됐어요? 1년이야. 1년 됐어요? 네. 아, 그럼 1년 좀 못 됐어요. 공부 안 했네.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이 자리는 사는 네. 자리가 아니에요. 자리가 있거든요. 네. 내가 사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가 떨어진다고 네. 싼 게 아니고요. 네. 떨어진다고 싼 게 아니에요. 올라갈 수 있는 네. 이유가 있냐. 그다음에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가 아니냐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네. 이런 종목들은 거의 있잖아요. 이런 시가총액 조그만 것들은 거래량을 네. 잘 봐야 돼요. 그다음에 위치를 잘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배어리를 또 들어가야 되는데 역배열과 정배열종들이 있어요. 근데 이 자리는 아직 시그널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아... 사면 안 돼요. 아... 한참 있어야 돼요. 그래요? 네.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근데 손해는 보지 말고 나와요. 더 사면 안 돼요. 더 밑으로 이게 반도체라. 다시... 반도체라 괜찮을 줄 알고 샀거든요. 네, 그래요. 그러면 SK하이닉스 사는 게죠. 삼성전자나. 아, 네. 이런 종목들은 아, 제가 많이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언제는 제가 토요일 하루 우리 네. 시청자님들 그 기초적인 강의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럼 도움이 될까요? 네. 네. 어떤 자리에 사야 되고 어떤 자리에 사야 고생을 안 할 거다. 가장 기초적인 것들이요. 그걸 네. 알면 우리가 살 때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이, 네. 이 자리는 사는 자리가 아니에요. 밑에 있는 자리, 위에 올라가면 부딪히는 자리라 이런 것들을 네. 한번 제가 특집으로 한번 교육을 한번 할게요. 아, 그게 좀 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2,500원까지는 손해보지 않고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 팔고 다음에 이런 종목 사면 안 돼요. 아, 그거를 본전 매도. 네, 본전에 네, 지금 본전 매도하세요. 아. 이 종목은. 그다음에 종목을 교체하는 게 더 나아요. 알겠죠? 네. 더 사면 아.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아가방 컴퍼니고 5,100원에 20%입니다. 아가방 컴퍼니. 아, 그래요? 잘 사셨네. 네. 5,200원 직접 아, 샀어요? 5,100원에 20%. 네. 직접 샀어요? 네. 잘 하나요, 그래도? 아, 네. 그 한 40% 있었는데 한번 급등했을 때 20% 팔고 그러니까 가지고 잘, 있는데.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얼마 됐어요, 주식한 지? 주식한 지 한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완전 신동이네요. 목소리도 어린 것 같은데. 아닙니다. 나이 많으세요? 아니요, 30대 중반입니다. 아, 그러니까 잘하는 거죠. 이 보이세요 이거? 이런 거 이거 보여요? 네, 조금씩 보이는데. 네. 공부 많이 해요? 이거 한번. 네. 아, 공부 많이 해요.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알겠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위로 더 가요. 왜 그러냐면 제가 네. 가격을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면, 네. 이런 테마주 같은 경우는 내가 산 가격만 딱 보면 실력이 얼마큼 된다라고 감이 와요. 네. 예, 네, 그죠? 예, 네, 감이 와요. 왜 그러면 얘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 대선 테마주로 그래 맞아요. 예. 정책주로 오고 저출산 정책주 오고 또 중국 정출산 정책주로 나와서 많이 움직여요. 다른 건 볼 게 네. 없어요. 이런 종목들은 뭐 실적 네. 모멘텀보다는 이슈에 따라서 움직여요. 그래서 거래를 잘 봐야 돼. 이 매집봉이에요. 네. 매집이 잘 돼 있어요. 이 종목은. 그러니까 위쪽으로 더 있어요. 시간을 좀 더 갖고 있다가 올라가면서 네. 아까도 급등할 때보다 조금씩 팔면 돼요. 아, 알겠습니다. 그다음 이 가격은 어디까지 올라가냐라고 했을 때는 네. 9월 달 정도까지는 가져가도 될 것 같긴 해요. 아, 알겠습니다. 정책주나 인물주나 뭐 대선 관련주는 9월, 10월 때리면 끝나요. 그 전에 팔면 돼요. 그 시기를 잘 맞춰야 돼요. 알겠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목표가는 8,000원 드릴게요. 네, 그때 되면 올라가면서 물량 줄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경농. 경농 사셨어요? 예, 16,500원에 50%인데요. 잘 사셨는데. 잘했어요. 예, 이거 사실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 먼저, 먹거리 주에서 그, 이 괜찮다 그래가지고. 맞아, 맞아, 맞아. 어머니 18,400원 월요일 날 올라갈 때, 못 팔았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안 파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안 팔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폭염 때문에 이상기후 예. 때문에 폭염 때문에 이번에 여름 엄청 더울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 농산물 같은 게 피해가 되게 많이 와요. 예, 예. 그다음에 가장 이슈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거는 뭐냐면 먹거리라고 봐요.
지금 가격들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예, 예. 예. 그다음에 예. 왜 그러냐면 미국 같은 데 보면 기상 이유 때문에 예. 그 밑에 지금 자막이 15,400원 나왔는데. 네? 예, 자막이 잘못 나왔다고? 맞네요. 예, 1,540원 나왔는데. 예, 예. 잘못 나왔네요. 자막. 예. 수정해 드릴 거예요. 네, 네. 예. 16,500원. 예, 이 종목은 좀 장기적으로 예. 가져가는 게 나아요. 아, 그래요. 그다음에 농기계 관련주들 저번에 뭐 동양물산 같은 거 예, 되게 많이 움직였죠. 많이 예, 많이 그다음에 대동 제가 얘기했잖아요. 농기계 분명히 예, 움직일 예. 거라고. 예. 강하게 움직였잖아요. 이제 예. 종묘 관련 농사 관련주가 되게 이슈가 될 수 있어요. 아, 예. 예. 그래서 쭉 끌고 가는 전략은 어떨까요? 예,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1차 목표가는 2만 원 잡고요. 2만 원 되면 25% 줄이세요. 그래도 비중이 높으니까 예, 2만 원까지 예. 오면 50%에서 25% 줄이고 나머지는 홀딩. 예. 예. 그렇게 한번 대응해 보세요. 실적도 되게 좋거든요. 예. 예, 예, 예. 예, 그렇게 한번 대응해 예. 보시기 바래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마지막 전화인 것 같네요. 좀 아쉽네요. 최대한 빨리 전화 받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마지막 전화네요. 감사합니다. 자, 어느 종목이 예,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네. 전화 주셨을까요? CS 윈드. 예. 아. 78,800원에 15%요. 아, 그래요? 네. 잘 사셨는데 왜 걱정이세요? 아. 아니 수익을 조금이라도 보고 좀 나오려고 빨리 나오고 싶은데. 빨리 나오면 또 다른 거 빨리 사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 다른 종목에 지금 아니 마이너스 된 게 큰 게 있어서 거기에 돈을 더 물타기라고 하나요? 그거 하려고요. 하지 마요.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해. 그건 추세에 한 번 떨어진 건 계속 떨어져. 근데 CS윈드는 되게 좋아요. 얘 팔면 안 돼요. 더 갖고 있으세요. 왜 그러냐면 바이든 미국 정책 중에 네. 풍력은 미국을 보면 되고 태양광은 중국을 보면 돼요. 근데 풍력단지라부터 시작해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바이든 정권에 있을 때까지는 정책주로 되게 좋아요. 네. 근데 왜 팔라고 그러죠? 그니까 팔아서 얼른 떨어진 거 물탈라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 더 떨어지면 어떡해요? 좋은 거 팔고. 아. 그러면 제 말을 듣는 게 낫겠죠. 조금이나마. 네. 그죠? 팔지 네. 마요. 이 종목 팔고 팔지 말고 9만 원 네. 이상에 팔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 종목 팔지 말고 쭉 끌고 가는 건 어떨까요? 네. 그러면 선생님. 네. 네네. 그러면 겨울까지 끌고 가면 되나요? 목표가 9만 원 넘어가면 있잖아요. 네. 9만 원 넘어가면 그때 한번 전화 주시겠어요? 아, 9만 원 넘어가면요? 네, 넘어가면 수익을 그때 챙길지 더 갖고 갈지는 그때 봐야 되거든요. 아, 그 전에 팔고 네. 이 종목 팔고 그 손에 난 거 저 타지 마세요. 알겠죠? 그 종목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네. 잠깐 얘기해 보세요. 어떤 거예요? 잠시만요. 또 봐야 돼요? 그러면 들어가봐요. 죄송해요. 시간이 없어갖고 안타깝다. 이제 끝나야 돼가지고 이 종목은 9만 원까지 금호석 금호석유에다가 넣었어요. 아, 그거 더 사면 안 돼요. 제가 차트가 머릿속에 있어갖고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지는 자리예요. 걔는 차트가 머릿속에 지금 제가 있거든요. 쭉 올라갔다가 네. 지금 꺾이는 자리예요. 그래서 밑으로 또 여기 밀리면 많이 밀려요. 그러니까 그거 더 사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그냥 많이 떨어져갖고요. 네, 더 그냥 냅둬요. 그거 안 돼요. 예, 그러니까 CS 윈드를 더 가지고 9만 원 되면 전화 주세요. 아, 네. 그러면 CS 윈드 선생님 여기서 한 5%만 더 사도 될까요? 네, 더 사도 돼요. 얘를 더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대응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시간이 너무 빨리 갔네요. 한번 3시간을 해야 되나? 라는 아쉬움이 있네요.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도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도록 기원할게요. 건강하시게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성공투자 교로입니다. 감사합니다.